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에 서해안에 상륙한 뒤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상륙할 경우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사전 관리 요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는 현재 중만생동 대부분이 벼가 익어가는 시기로 바람에 의한 쓰러짐과 침수 우려가 있어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확기인 조생종 벼는 쓰러지거나 침수될 경우 이삭에 싹이 튀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조기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에 심은 콩은 수패를 받지 않도록 비닐 비복 등을 점검하고 논두렁 물꼬를 만들어 물빠짐이 좋게 해야 합니다. 수확 시기인 고추와 참깨 등은 조기 수확해 주는 것이 좋고,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를 보강합니다. 고추 탄저병 등 병해충 약제를 미리 준비하여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 즉시 방제해 주어야 합니다. 농업시설물의 경우 비닐하우스를 밀폐하고 고정끈을 단단히 당겨 돌재와 비닐을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하우스 내부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축사 역시 주변 배수로 정비와 축사 내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유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과수는 낙과 가지 부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확기인 과실은 미리 따주고, 바람에 찢어질 경우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과수원 내 풀을 베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빠짐이 좋게 하고, 과실 수확기를 고려해 병해충 방지를 실시해 줍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기적으로 수확 단계에 있는 작물들이 많아 긴급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시상 및 농작물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께서는 태풍 대비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